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 같다, 우리? 유난히. 뭐지? 안녕, 버니즈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헬로. 깻잎머리 복귀래요.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제가 오늘 그냥 셀프로 해봤습니다. 곧 없어질 예정이니까요. 지금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아, 이건 혜린이고, 혜인이다. 오! 안녕. 혜인, 어디냐? 뭐라고 했어? 뭐가 따로 없네라고 했는데. 결국 못 참았다. 어디서 보는 거야? 어디냐? 어디냐? 가로는 처음이다? 그런가? 아니에요. 처음 아니에요. 언제 했었어요? 너랑 나랑 혜인이랑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가로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나? 그 단체 했을 때도 몇 번 했었고. 지금이 두 번째인가 보다. 깻잎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 아... 오랜만이. 깻잎... 자꾸 말이 겹치지. 깻잎 꽤나 불편하거든요. 블러셔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엥? 그래요? 여기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여기에 맞춘 거예요. 그런가? 실제로 봐서 저도 원래는 좀 더 연했는데,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나카린 안경 쓴 사진 올렸어. 봐달래. 끝나고 봐줄게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그냥, 뭐 가까워진 듯한 느낌. 아, 내가 가까이 왔구나. 오늘은 가볍게 켜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뭔가 그냥 킨 거라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목적 없이. 맞아요. 목적 없이 켰습니다. 맞아요. 둘이 그냥 다니엘이 이따가 가고 혜인이도 이따가 가고 혜인이 이제 곧 오고 한이도 곧 오고 다니엘도 곧 오고. 버거대요. 혜인이가. 버거를 먹으래요. 갑자기요? 에휴. 목적 없이 산책 중이래요. 지금. 저희도 지금 목적 없이 켰습니다. 산책 좋죠? 저도 요즘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갔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산책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제가 최근에 빠진 노래가 약간 막 감성 노래가 아니라 좀 비트 있고 막 이런 노래다 보니까 되게 쾌감이 있습니다. 걷기 좋군요. 딱 걸으면서 딱 그리고 심지어 딱 그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나오면 완전 너무 좋아요. 저 최근에 여기 앞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헤드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오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나서 진짜 처음으로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처음이었어. 하긴 무슨 노래인지 그래도... 나중에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 신나서 진짜 춤출 뻔했어. 어쨌든 혼자 막 신나서 봤어요. 아 정말
그런 노래 틀면 잘 출 수 있어요. 이렇게 놀면. 근데 이거 가로로 보고 계시는 거겠죠? 가로로 보고 계시죠? 뭐 세로로 보고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굳이. 가로본데. 가로본데. 우리가 맞추지 못했던 그 핸드폰이. 아니 아까 아 맞네. 저희가 아까 포닝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완전 완소템이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혜린이가 완소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완소 몰라요. 완소가 뭐예요? 아 뭐였지? 까먹었다. 완소는 그냥 완소. 완전 소중? 약간 그런 느낌. 모르시네. 완전 완소템 이런 거. 약간 필수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비슷하네. 네? 우리 둘 다 비슷해요. 어쨌든 저는 완전 소세지. 그래요. 완전 소세지. 진짜 저는 꽤나 자주 쓴 단어예요. 어, 뭐가 완소템이었죠? 파우더. 아, 맞다. 완소템. 파우더. 완전 소고기. 어제 놀라셨어요. 제가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더니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소고기를 안 좋아한다. 무슨 소보다 돼지파. 저는 소고기가. 전 돼지파. 취향인 거니까. 취향인 거니까. Respect. Respect. 하니와 만났습니까? Honey's coming. Coming. 오늘 coming 봐요. 옵니다. 하니 언니. 힘들었겠다. Long distance 비행. 그거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언니가 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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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썬 잊어라. 착. 오늘 혜린이 동그랗다고요? 오늘 혜린이 약간 세모 같은데? 아 가까이 와서 동그란 거 아니에요? 봐봐요. 이거 아 맞아. 이거 없으면 동그라미.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를걸요? 좀 멀리 있어야겠다. 혜린이 볼살 빠졌대. 응? 아 저는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오늘 동그랗지래서 아니면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보는, 부각되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혜린이 너무 예뻐 이럴 수도 있고 뭐. 혜린이 너무 누구는 막 혜린이 너무 고양이 닮았어 이럴 수도 있고 혜린이 너무 강아지야 이럴 수도 있고 약간 지금 그거 같아서 너는 혜린이 없지? 이런 느낌. 너네 집에 혜린이 없지? 이런 느낌. 어, 그런 짤은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지? 그런 짤 은근 많을 수도. 앞머리. 저도 저번 혼자 포닝할 때 계속 머리 만졌어요. 봤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게 제일 웃겼어. 그 솜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요? 아 오늘 있는데 왜 또 있어? 이유가 있어요. 아 근데 누구도. 오늘 우연치 않게 가방에 가져왔거든요. 솜털은 안 갖고 왔고 다른 친구들 아마 새로운 친구들인데 그건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혜린이 있는 민지가 너무 부럽대. 민지 있는 혜린이도 부러워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 커피 맛있으셨어요? 아,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되게 밍밍할 것 같던데. 아, 색깔이 저도 그 보면서 좀 되게 밍밍하게 나왔다 이랬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라라예요? 연 이름이? 연? 그래서 라라야 나라라야 아니면 나라라 라라 뭐였죠? 그게 나라라 나라라 라라야 나라라 뭐였죠? 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라라야 날아가자? 그런 거였어요. 그 라라를 불렀어요. 아 나라라 날아가자가 아니라 예, 라라야 날아가자. 뭐, 네 그런 거였어요. 귀엽네. 라라야 날아가자. 그렇다고 합니다. 언니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 거는 말해주면 안 돼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만관부. 만관부. 민지 오늘 뭐가 깊다고? 눈이 깊다고요? 눈? Why? 혜린아 윙크해달래. 민지도 있다니? 있다니? 저도 자컨 있죠. 기대해 주세요. 스웩 스웩. 뭘 먹은 거야? 7시부터 했나? 지금 몇 시지? 557. 저 매출 해주시죠. 저요? 네.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데 사실 저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 추천. 저녁으로 먹고 싶으세요? 네. 저는 샌드위치가 제 소울푸드예요. 저는 근데 약간 제 안에 그게 있어요. 샌드위치는 저녁으로 안 된다. 왜요? 모르겠어요. 빵은 저녁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또 아침엔 안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한국인인가 봐요. 아침엔 빵이 안 들어가고요. 밤에도 안 들어가요. 저는 사실 다 돼요. 옛날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막 식욕이 막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들어갔는데 제 점매추는 닭갈비. 하겠습니다. 닭갈비도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사실 약간 점액추에 원래 이렇게 진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드시는 분들이 진짜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지합니다. 닭갈비 맛있겠다.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진지합니다. 나도 저녁에 먹을게. 맞죠? 맞죠? 귀 안 뚫으셨죠, 아직? 아, 뚫었는데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뚫을 생각이 없으신가요, 앞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정말 말할 수 없지만 다. 뭘까? 오늘 살짝 조금요. 이거 그거 해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중학교 때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닌데요? 너무 다른데? 누가 봐도 너무 다른데? 아니라고 해명해 주세요. 그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애초에 그걸 입겠냐고요. 아, 노노노. 저는
네,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른, 엄연히 다른 것이다. 아, 지금 너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거요? 아니면 그 전 거? 저거. 저거요? 혜인이랑, 혜인? 누가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런가? 저거 제 최애 가방 중 하나. 그렇구나. 그래서 난 저게는 최애야. 저거 저거 완전 언니 같은 가방. 그 곰돌이 가방이야. 그 흰색에 곰돌이. 파란 곰돌이. 이 가로로 하니까 댓글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 머리 다듬었다고요? 아니 더듬이 있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눈이 안 좋아서 뭐지? 긴장 푸는 법 알려줘. 심호흡. 긴장 푸는 방법은 긴장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 은근 도움되죠.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간에 하게 잘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리고 딴 생각하는 거. 눈 감고 심호흡하면서 완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딴 생각. 예를 들어서 막 좋아하는 음식 생각이나 막 좋아하는 장소, 내 방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냥 약간 다시 눈 뜨고 그 상황에 있는 나를 떠올리면 아 이거 그렇게 긴장할 게 아니다. 저는 그냥 그 안 떨린 뭐 안 떨린다 안 떨린다 하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 뉴진스 생각해야겠다. 그럼 난 버니즈 생각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죠. 우리도 아 그냥 버니즈 보여주러 가는 거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댓글 바로 읽혀요? 네. 전 안 읽히니까 혜린 씨가 좀 읽어주세요. 저 자꾸 다르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왜죠? 좀 약간 흐릿하게 읽어요. 뭔지. 하트는 보여요. 투명감? 보이니? 뭐 이런 거는 보이는데. 어, 투명감 맞아요. 아무튼 비자. 오늘 난시 있어요. 어 언니 잘 읽는데? 아 그렇게 짧은 거는 읽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읽고 있었어. 계약 꿀팁이었나요? 못 봤어요. 반존대 해달래요. 한준대 했잖아요 방금. 어? 지금 하늘 예쁘다. 예쁘네요. 근데 계약 꿀팁이란 게 뭐예요? 왜 계약에 꿀팁이 있는 거예요? 무슨 꿀팁이 있는 거지? 떨리니까. 아 미안.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누구누구 컨셉 막 이런 거. 그래서 제 동생도 막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신기하다. 너 스스로로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다 의미 없다 했죠. 강예린 컨셉. 강예린 컨셉 진짜 힘들걸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말이 필요할 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녀는 컨셉이 아니다. 그녀는 찐이에요. 진짜 말 안 해요. 진짜 필요한 신기해요. 말은 해요. 필요한 말은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뉴진스 누구 컨셉은 다 힘들걸요? 혜린이 하려고 하면 진짜 일단 1학기 동안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가? 네.
그리고 뉴진스 다니엘 할 거면 이제 에너지 1부터 100까지 포지티브 해야 되고요. 아 어쨌든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니 컨셉이 뭐예요? 언니 컨셉을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니면 반장이래요. 반장. 학교 다니면 흠하죠 뭐. 아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뉴진스 공식 여신. 뭐 하시는 거예요? 반장을 하면 될 듯. 모범생. 아닙니다. 반장. 우와 지문이다? 지문이 보이나? 안 돼요. 안 보이는데? 어차피 초점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보셨죠? 봐봐요. 안 보이니까 뭐. 벌써 21분이네요. 그렇군요. 25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죠. Heading strange. 혜리나 민지 데려가도 되나요? 엄청 빨리 지나가니까 뭐 이길 수가 없어. 체크난방 좋아해? 체크난방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없어요 전. 아 하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포인트로 입기 좋아요. 그래서 뭐 겉옷 보통 무난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 안에 이런 걸 입고 입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없어요. 저희 갖고 있는 건 없어요. 핸드폰 꺼지겠네요. 25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화이팅. 포도? 바니스 요즘 뭐 하냐고요? 학교 바니스.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희수는 영원히 희수야. 그렇게 남기기로 했어요. 맞아요. 포토타임 해달래요. 3종 세트. 근데 컨셉을 모르겠어요. 스킨케어 머시기까지 보고 넘어가고 저도 그... 딸기 고구마? 딸? 딸기 호일이 딸기였던 거예요? 그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호일이 딸기였어요. 근데 그게 불에 닿는 거잖아요. 꼬질꼬질해도 썼어요. 꺼내고 나니까. 꼬질이. 고구마. 그때 꺼내서 잘 그대로 타진 않았어요. 슬슬 저희는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손님 오히려 안녕.